자, 뉴 스타트 제 2부 프로그램. 2부 프로그램을 하는 2부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1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이 치유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명은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 영적 에너지, 우리가 흔히 생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명의 기운, 또는 생명 에너지, 생명력이라고 우리들이 흔히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 생명력, 그 생명, 그 생기의 본질은 뭐다? 생기의 본질은 진, 선, 미, 그것은 사랑인데 우리 인간이 가진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다. 인간이 가진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죄가 많을수록 뭐를 주고? 벌을 주고. 말 잘 듣고 착할수록 상을 주는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며, 그것은 우리가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다 조건적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증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우니까. 그건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말 안 들으면 열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는 내 말을 안 듣더라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고 계속 뭐예요? 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차 잘못 오해하시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 이것이 가장 하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크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자꾸 우리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 사랑이라고 당연히 오해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런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사랑, 그 은혜를 더한다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뭐예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완전히 다른 게 문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분리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조건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적이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나 하나님 생각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란 말은 변질됐다. 그 변질된 이유는 유전자도 변질됐고 그 유전자가 변질됐던 변질된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는 거예요? 또 생각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달라. 응? 그렇게 돼버려요. 자, 여기 보세요.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과 너희가 가는 길도 뭐예요? 다르다. 얼마만큼 달라? 하늘 땅 차이로 달라. 그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린 자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나 뭐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또 이제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제 혼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김정은이 같은 저런 놈을 뭐예요? 가만 안 놔두실 거예요. 다 우리 생각이야. 하늘과 땅 차이로 우리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부분 중에 가장 심각하게 다른 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과 조건적 사랑의 생각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으로는 김정은이 같은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착한 이상구 박사보다 김정은이를 뭐예요?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상구는 가만 놔도 착하니까. 근데 누구 걱정을 더 해? 김정은이 걱정을 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때요? 갑자기. 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이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사람 차별해요, 안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데 이상구만큼 착한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죠. 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아무리 악해도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죄가 많을수록 벌 주고 착하면 뭐예요? 상 주고 이제 이런 잘못된 생각.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뭐예요?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들 인간의 조건적 사랑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우리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우리의 병을 낫게 할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 안 살려? 살리시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성경책이라고 부르며 그 책, 그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그 성경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정말로 대박 중에 대박이다 말이야. 아시겠죠? 그 이상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큰 대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되는 거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후에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받아가면서 영생을,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 소식을 Good News,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이 쏟아지는 소리, 복음,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인,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고 자격을 따지도 않는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은 이 무조건적 사랑은 결국 뭐라고요? 은혜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뭐요? 받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가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소? 성경에. 에베소서죠. 자, 허물로 죽은. 이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조건적 사랑에 속아서 생명을 빼앗겼던 이 말입니다.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빼앗겨버리고 그거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요?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은 어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교회를 안 나갔는데 내가 내년 후반기부터 내가 꼭 나갈 거야.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나가가지고 나가서 그때는 하나님한테 와이로도 좀 많이 맥이 더디고 돈도 좀 내고 그래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한 보내주겠나 이런 조건죠. 네. 이거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죽게 해서 우리를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구원을 뭐요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걸 믿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믿으면 뭐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거. 생명.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 꺼진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이 낫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지난 218기에 바로 여기 앉았던 서헌태라는 젊은 젊었다고 56세요. 56세. 네. 자, 폐암이 뭐 폐암 말기. 그래서 덩어리가 아닌데 6.5cm였대. 그게 오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지난번에 병원 가서 진단 받을 때는 6.5cm. 그래서 뉴스타트 왔어 바로. 와가지고 20일 후인데 3.4cm가 됐다. 아시겠죠? 확 줄었어. 이사한테 씨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이렇게 감동.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뭐예요? 대신 여러분 대신 죽게 하셨소. 그거를 믿어 달라는 거요. 처음 믿음은 꺼진 유전자가 켜질 텐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고 어떻게 생각해요? 착하고자 착하게 하나님 말 잘 듣고 새벽기도 막 이번에 오셨던 분 중에 뭐랄까 10년을 한 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댕겼대. 그래야만 하나님이 뭐예요? 사업이 잘 되게 해줄 줄 알았대. 아시겠죠? 야. 그러니까 자꾸 모든 사람이,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처럼 조건적인 분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벗어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진짜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맞구나. 이럴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팍팍팍팍팍 켜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은혜로 뭐요? 구원을 뭐요? 얻은 것이다. 자, 다른 번역을 좀 다른 번역이 좀 더 강하게 번역한 게 있어. 자, 너희가
구원을 뭐예요? 받은 것이라. 이거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을 딱 여러분이 들을 때, 와, 정말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나 같은 놈도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원을 해 주셨구나. 자, 이렇게 되면 생활이 달라져. 그런데 이 세상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얘기를 하면 저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그럼 뭐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살아도 되겠네? 그런 사람은 왜 그럴까? 근데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얘기를 하면 부인합니다.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이제 성경을 권위 있게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이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착해지는지 안 착해지는지 다, 일생 동안 지은 죄를 다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지금 진짜 착해졌는지 다 뭐예요? 조사하고 검사해가지고, 그 결과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뭐예요? 자격 검사를, 심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 곧 오시기 직전에 결정할 것이다. 맞, 그게 맞지. 누구 생각에는 그게 맞아요. 우리 생각은 그게 맞아요. 그래야 말이 되지. 무슨적으로는 그게 말이 됩니까? 조건적으로는 그게 말이 돼요. 그거 100번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런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웁니까?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뭐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한번 열심히 뛰어봐야지. 이렇게 되면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그런 걸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쁨이 없고 성령이 충만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선미, 사랑 속에서라야 변화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믿음으로 우리는 드디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믿도록 한 성령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그날부터 뭐예요? 변화 시켜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뭐요? 살리셔서 부활시킨.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살리셨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모여 앉히셨으니. 여러분은 지금 속초 뉴스타트 센터에 지금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해 가는 거 보면서, 너희들 하는 거 보면서 천상에 앉히실지 앉힐지 결정할 거다, 나중에.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우리 인간적인 견해로는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이게 맞다면 그럼 뭐 우리 마음대로 살지 뭐. 다 뭐 안 치셨다며? 은혜로 구원을 뭐요? 했다며? 그 사람들은 생기가 나요 안 나요? 생기 안 넘쳐요. 그래서 생기가 넘치지 않을 때, 그때는 뭐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아. 성령이 주는 믿음. 내가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이 자꾸 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빠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에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조건적 사고방식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조건적 사랑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다 싸울까 안 싸울까?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또 화내고 또 미워하고 또 뭐요? 오늘 아침에 한 거.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섭섭병 걸리고 그렇죠. 뭐 그게 다 우리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조건적 사랑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다 죽어 안 죽어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야, 그래. 나도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 거야.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신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생명으로 약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아담과 이브로부터 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전부 조건적이 돼버렸어. 오직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 노아의 여덟 식구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그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단 말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한다는 말.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한 거는 뭘 선택한 거예요? 사망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망을 선택해서 사망 속에서 조건적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 있다고는 말하지만은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의 지배돼서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생명이 뭐요?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무슨 자라고 불러? 죄인이며 그 죄인이며 그것은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죽은 자니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있다. 조건적 사랑에 빠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벌을 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없어요. 왜? 벌 중에 제일 큰 벌이 뭐예요? 사형이야. 근데 우리는 이미 뭐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는 사형수야. 사형수로서 살고 있는데 뭐 사형수한테 무슨 벌을 줘야 됩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열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왜? 왜 하나님은 오직 구원자이세요? 우리가 사망에 빠져 있으니까, 죽음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거부하면 우리는 뭐예요? 뭐를 선택한 거요? 사망을 선택한 거고, 벌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뭐요? 벌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벌 준 게 아닌데 그 죄인들이 벌로부터 안 나왔어. 그렇죠? 하나님이 주는 무조건적 사랑을 딱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는 뭐로부터 나온 자예요?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자야. 근데 내가 안 나왔어. 사망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벌하여 멸망시키리라 그래. 왜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이미 뭐요? 죽음에 사망에 거하고 그 벌 속에 거하고 나중에 멸망하게 되어 있어 안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가 그런다고 그래? 이런 것을 하나님의 뭐요? 감사랑의 감성적 표현. 하나님이 안 한 것을 자기가 뭐예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인간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대 아들이 그 사랑해서 자동차를 사줬어 차를. 그래가지고 차 타고 나기 전에 다 교육을 잘 시켰어. 안전벨트 꼭 해라. 그리고 절대 과속하지 말고 운전하면서 뭐요? 핸드폰 사용하지 마라. 그런데 이놈 아들이 안전벨트도 안 하고 과속을 하면서 야 우리 아빠가 차 사줬어. 야 신나게 달리고 있어 지금. 아들아 과장. 그래가지고 아들이 다 죽어가게 됐어. 병원에 입원했어. 중환자실에 입원했어. 그럼 아버지가 아들 찾아가가지고 네 과속했나 안 했나? 네 핸드폰 했지?
안전벨트도 안 했다며 교통승객이 그러더라. 그런 아버지는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다 죽어가. 그러면 이 아들을 진짜 사랑하는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이제 나를 또 뭐요? 혼낼 거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오더니 뭐예요? 내 아들아, 아이고, 내가 니한테 차를 사줘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이게 다 아빠 책임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다치게 했구나. 그런 말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내가 너를 뭐요? 다치게 할 거다. 다치게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아들의 잘못까지도 누구 잘못으로? 아버지야.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제 아들 책임이지만 그 책임까지. 그래서 이 아빠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비, 입원비 다 물을 낼 테니까 아들아 너는 걱정 마라. 이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차 사고를 내가지고 아들 다치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아들이 말 안 들었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철저하게 무조건적으로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이 은혜, 즉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감동,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은혜로 여러분의 병은 낫게 되어 있다. 그것이 2부 세미나의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노아 홍수가 끝납니다. 끝났는데, 이 노아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또, 죄가 또 그 노아의 자녀들, 이 또 무엇을 받아들여? 또 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아주 다시 혼탁해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무조건적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세상으로 또 변질되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 세상에서 아무도 진짜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뭐요?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겠죠? 그 지금 그거는 하나님께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생겼습니다. 그것들은 그 신들을 무슨 신들이라고 그래요? 그게 잡신들이야. 잡신들이며 그것이 다 우상신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다 우상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우상신들은 철저히 다 무슨 신들이요? 조건적 신들이야. 무조건적 신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다 뭐요? 다 그게 거의 다 무속신들이 돼. 그래서 뭐 무속신들 다 뭐요? 돈 안 갖다 바치면 뭐요?
애군을 내리게 하고 또 벌주고 그런 신들이요. 지금 큰일 나서 하나님은 이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세워서 누군가 완전히 다른 신, 지금 이 무속신들 철저히 조건적인 이 잡신들이 완전히 지구상의 인간들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 지배로부터 하나님은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다시 그 속에 생명을 넣어서 좀 살려야 되겠는데 시킬 사람이 없어. 하는 답답할까요?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 쭉 읽어보면 그런 역사가 쭉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창세기 바로 11장까지의 얘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람들마다 좀 양심적인 어떤 인간이 있으면 이제 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야, 막 그때 상구가 살아있었다면, 하나님이 상구야, 네 우상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교회 가면 뭐예요? 다 신들의 이름만 달랐지. 성질은 다 무슨 신이요? 다 조건적 신이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신들, 잡신들은 누구 생각하고 꼭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요? 우리 생각하고 꼭 같다고. 이게 신들 맞겠나? 라는 의문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자꾸 그런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는데, 다들 뭐예요? 뭐, 신들도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의 신들이 얼마나 많소? 거기에는 뭐예요? 뭐, 전쟁의 신, 사랑의 신, 뭐, 질투의 신, 뭐,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이 맨날 뭐 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 사고방식하고 뭐예요? 꼭 같아. 서로 싸우고, 서로 신들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그때, 그 당시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문화를 문화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철저히 그리스 사상은 무슨 사상이야? 인간이나 신이나 우리나 신이나 다 뭐요? 똑같아. 이제 그런 사상을 불어넣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이 세상을 지배한 거.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애들이 이제 잠들라 그러면 그리스 신화 얘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기들은 어릴 때부터, 저 어느만한 나이 때부터 뭐요? 신들도 싸우는구나. 신들도 서로 미워하는구나. 이런 세상이 되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진리가, 이 하나님의 싸그리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좀 정신이 좀 차린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에이, 신은 신이, 뭐, 다 이거 신이면 다 이렇겠지, 뭐. 내가 거부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수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호소를 뭐요? 알아들었어요.
맞아. 정말 신이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하나님의 호소를 알아듣게 되었냐면, 자기 아빠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 그리고 자기도 그 아빠를 뭐요?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뭐 재료값 얼마 안 든 거 뭐 이상하게 생긴 우상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걸 사다가 집에 집안에 뭐요 제일 좋은 방에다가 모셔놓고 그 앞에서 이래 쌓고 하는 거를 자기가 만드는 거 웃겨 안 웃겨? 이게 내가 산에서 배운 뭐요? 나무 토막을 좀 깎아가지고 뭐 눈, 코, 뭐 이렇게 그리고 페인트 칠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 그래 맞아. 이거를 신이라고. 이 믿고 있는 거 우리가 웃기는 거 아니야? 드디어 신이 정말 있다면 이런 거는 뭐예요? 아닐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래서 내일은 아브라함부터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세상에 점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